한혜진 씨를 위해서는 꽃 네. 요리를 해드릴 거고 네. 이경수 님하고 김재동 씨는 이제 야채로 가지고 주먹밥. 아 야채 주먹밥. 주먹밥을 하는데 네. 이제 두 개씩 네네. 여섯 개를 해요. 네. 각 다른 맛이. 야 얼마입니까? 그건 없어요. 아, 야. 공짜잖아요. 쌤 해주시는 음식. 공짜가 아니라 공짜가 되게 비싸요. 근데 이게 이제 그 아. 각기의 그 어떤 맛이 다르고 네. 네. 뭐 일단 먹어봐야 됩니다. 아하. 저도 만들어봐야 됩니다. 네. 예? 아 처음 만드십니까? 예? 처음, 네, 처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 이제 이 주먹밥의 주제는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.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. 모두가 그렇죠. 근데 그 식품 허가법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? 관계 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하니까 더럽다고 그래요. 네네. 사실은 그 음식의 완성도는 심장의 울림을 담는 것이고 우와. 손의 기를 버무려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. 아... 예. 그래서 손톱이 좀 새카맣고 그렇지만 네네. 풀 조금만 뜯으면 새카맣지만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이해하시고. 근데 동생님 말씀하시고 나면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돼요. 예. 그리고 지금 저 풀이 예. 원출입니다, 그죠? 네, 아, 원출이. 몇 번 따라다녀봤다고. 어. 지금 깎고 있는 건 뭡니까? 도라지. 도라지. 그죠? 네, 여기서 바로 캔 거. 도라지, 백도라지. 사실은 이 모든 재료에도 이런 껍질조차도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, 저항력을 높여줍니다. 네네. 방어니까. 네네. 네. 사실 저희가 농약 때문에 껍질은 또 두껍게 깎아서 먹잖아요, 요새 같은 경우. 그게 경우에는. 그 악순환이에요. 그럼 다시 점점 더 그건 더 깊이 들어가죠. 네. 차라리 먹으면서 해독제를 먹는 게 낫지 않느냐. 도라지. 저 옛날에는 말이에요. 옛날에는 저 도라지가 네. 밥상에 기본으로 올라왔어요. 이게 어릴 때 그 어머님들이 도시락 반찬에도 도라지가 올라왔어요. 네. 도라지 향내가 있거든요. 네. 도라지 향내가 참. 저 쓰단 말이에요, 맛이. 쓴맛을 봐야지. 거기에 보니까 요리하실 때는 약간 눈빛이 달라지죠. 손 안 드세요?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. 손을 그냥 뜨거운 물에 담그시니까. 저 너무 막 씻으면 어떤 영양분 이런 건 날아가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계속 하세요. 칼에 눌림. 야, 마침 내가 이거 알아듣지. 내가 이거 알아듣지. 먼 곳 바라보시면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먼 곳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뭘 넣는 거예요? 생강. 생강. 예, 생강 해독제입니다. 생강이 해독제죠. 그건 꿀입니까? 꿀. 아, 꿀. 쓴 게 들어갔으니까. 된장. 된장. 예. 아, 밥. 밥을 좀 준비했습니다. 이야, 조밥, 조밥. 아, 맛있겠다. 이야. 이 좁쌀은 장을 편안하게 하거든요. 좁쌀. 저런 거 먹으면 이제 변비 이런 거야 걸릴 일이요. 예, 요새 현대인들이 많이 뭘 먹는데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배설은 안 되고 몸에 차기만 해요. 그게 독이가,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. 그 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풀들을 또 많이 드시는 그렇죠. 게 좋고 한국인들의 섬유를... 예예 한국인들의 장이 서양 사람들보다 길어서 네.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으로 많이 요새 또 저염식이다 그래가지고 또 짜게 먹지 말라 그랬다가 네. 거의 싱겁게 먹더라고요. 네네네. 어느 정도는 짜게 먹어야 돼요. 그 봄에...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소화시켜 주는 게 염분이에요. 지나쳐서 문제지. 요게 오늘 그렇습니다. 와? 와 그냥 판에다가 전 아까 도만 줄 알았어요 선생님. 이대로 그냥 싸서 드세요. 야, 이거는 그냥 좀 쓱쓱 만드신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맛도 안 보시네요. 간도 안 보시고. 예, 뭐 간을 안 보시죠. 안 보죠. 그건 볼 필요 없습니다. 왜요 선생님? 요리사는 맛을 보지 않고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야 나도 대본도 안 보고 녹화를 하잖아.
야, 그래서 안 보시는 거군요. 나 안 봐. 철학이군요, 그게. 그럼요. 아, 아니, MC가 왜 대본을 보냐.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인 줄 아시고. 장소를 안 보시고.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죠. 여기 어디?